17개 시도, 광역 시도가 있는데 그중에 13곳에서 교육감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선출이 됐습니다. 특히 전교조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시작된 것하고 좀 상관이 있는 건데요. 자, 이남희 기자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진보가 압도적으로 선출된 거죠? 표면적인 이유로는 네. 그 앵그리맘 세월호 그 참사로 인해서 그 분노한 앵그리맘의 그 표심이 진보 네. 후보로 향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요. 네. 아무래도 진보 진영보다는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진보 후보가 더 당선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도상으로 보면요. 왼쪽에 빨간 점 바로 대전이고 네. 경상북도와 대구와 울산 딱 네 군데만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이제 부산이나 또 네. 경남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지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탄생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앵그리 맘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치적 구도의 이유가 좀 있는 일단은 겁니까? 일단은 구도의 이유가 좀 더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네. 보수 후보 단일화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단일화를 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보수 후보들은 단일화가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좀 반사 이익을 얻은 네. 측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요. 단일화 성공한 곳은 세 곳밖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는 네.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모두 단일화가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도 단일화를 시도를 하긴 한 거군요. 했지만은 결국은 네. 성공한 곳도 있고요. 네. 단일화 불복을 하면서 그냥 독자 출마를 하면서 그렇게 된 곳이 7곳이 있고요. 또 단일화 실패한 곳이 7곳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네. 그럼 이런 걸 보면 도대체 17곳의 보수 단일화를 시도한 그 주체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전 민주당이라면 원탁회의라고 불리는 원로들의 모임이 있듯이. 시민단체들이 이제 저 진보 진영의 경우는 시민단체들이 네. 뒤에서 도와주면서 보통 단일화 할 수 있도록 하지만은 보수 진영에서도 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은 단일화 성공률이 좀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를 시도하는 솜씨가 영 엉망인 것 같아요. 단일화를 좀 덜 해봐서 그런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네. 네. 선거를 하면서 여권보다는 야권이 늘 힘들었기 때문에 뭐 교육감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늘 야권 단일화는 많았지만은 네. 여당 성향, 보수 성향의 단일화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많이 네. 단일화도 좀 많이 해본 쪽이 좀 더 그 잘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진보에서는 좀 더 명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퀴즈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요. 부산, 경남, 대전의 얘기인데 교육감 선거 얘기입니다. 진보 한 사람과 보수 둘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진보가 이겼죠. 조금 전에. 그렇죠. 경상남도에서는 네. 진보와 보수와 중도가 싸웠는데 중도는 보수 성향의 중도 후보라고 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은 진보 후보가 또 이겼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요. 대전은요. 진보 후보 두 사람과 보수 후보 한 사람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래서 보수 후보가 대전에서는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하면 이기고 못하면 진다. 아주 굉장히 간단 명료한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네. 정말 그 불변의 진리입니다.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는 네. 게 사실 여기서 딱 드러나는데요. 자, 그러면 그런데 4년 전에요.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그때 똑같았잖아요. 그때도 진보 진영은 단일화에 성공해서 광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될 수 있었고요. 보수 후보들은 난립을 하면서 결국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교훈을 못 얻나 보죠?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서울 교육감 선거를 보면서 네. 앞서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는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고승덕 후보와 문용리 후보가 1, 2위를 다투고 있었고요. 보수 성향의 후보가 1, 2위를 다투고 있었고 네. 이번에 당선된 그 진보 성향의 조혜연 후보는 3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교육감, 고승덕 교육감의 그 딸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용리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네.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 유일한 진보 단일 후보였던 조희연 교육감이 결국은 그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교육감 진보 성향 특히 8명 정도는 전교조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들이고 다 전교조의 충남 책임자, 네. 경상 뭐 남도 책임자, 부산 책임자 이런 분들이 다 전면 배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막 다양한 논란이 예상됩니다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교조가 그동안 자신들의 생각을 세상 앞에 내놓는 얘기 중에 걱정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릴 것은 세월호 국면인데요. 이 사회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리고 1그룹과 저그룹으로 판판이 가르려는 시도가 우리 선생님들의 단체인 전교조에 보인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너희들이 강남에 사는 부모를 두었어도 이렇게 구조가 더디었을까? 너희들 중 누군가가 정승집 아들이거나 딸이었어도 제발 좀 살려달라는 목맨 호소를 종북이라 했을까? 아니다. 이미 국가가 아니다. 팔걸이 의자에 앉아 왕사발 라면을 아가리에 쳐넣는 자가 교육부 장관인 나라. 그러니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의한 타살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이 어떤 보수나 진보나 다양한 좀 성향을 보여주면서 판단을 해야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좀 선동적인 느낌을 받았고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많아지면서 교육부와 이제 좀 많이 충돌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많은데요. 특히나 최근에 그 전교조 교사 43명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을 훼손할 수 있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채널A 취재진이 이제 조희영 교육감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전교조 교사 43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조 교육감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봐야. 잠깐만요. 뭐라 그랬다고요?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 자,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 채널A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현직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깨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 표현의 자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건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처벌. 문제 삼기 어렵다는 얘기잖아. 문제를 꼭 삼아야 할까요? 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은 이게 좀 정부 입장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계속 좀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조영 교육감이 워낙 뭐 이제 전교조랑 가까운 교육감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문용민 교육감이 하던 정책 중에서도 좋은 거는 받아들이겠다. 굉장히 또 많이 포용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 조교육감이 좀 어떤 식으로 그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진보 성향 교육감 하면은 또 늘 그 공통된 정책 중에 하나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폐지 내지 개혁, 뭐 외고, 뭐 특수 목적 고등학교 폐지 이런 것들을 공통 공약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조희영 교육감의 경우는 이제 아들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이제 외국어고 출신이고 또 지금 보셨던 사진 속 인물들이 이제 조희영 교육감의 아들들인데 공부를 다 잘해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고 또 좋은 대학을 갔다 이거죠. 들어가서. 왜 뭐 공부 잘하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외고를 과연 좀 폐지할까? 그랬는데 이제 외고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진 않았다고 하네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그런데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그동안 했던 얘기 중에 학벌 없는 사회 그리고 고등학교도 차등이 있어서 입시가 과열되니 그러니까 그 차등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잖아요. 일반 고등학교에 더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 교육감이 늘 이렇게 당선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는 사교육 없애야 된다. 그리고 교육 고등학교 사이에 서열이 생기는 걸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 아이들이 고액과외를 했다거나 아니면 특목고에 진학을 했다거나 이런 이율배반은 좀 없었으면 하는 기대인데 고액과외 했는지는 모릅니다. 예, 그렇죠. 뭐 조희연 교육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도 어떻게 좀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교조에 기반을 둔 13명 중에 8명이 전교도랑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 그러는데 전교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출발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얘기인데 고승덕 후보 선거가 끝났지만 난 동의할 수 없다. 문제 삼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참 선거를 마지막 3일 남겨놓고 고승덕 후보가 가족 문제로 자멸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오늘 고승덕 후보는 졌지만 내가 조희연 후보자나 또 문용민 후보가 나를 상대로
허위사실 비방을 했다. 네. 그래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반드시 조만간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나는 네. 이뤄질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조 의원 후보가 날 두고 내 딸, 당신 딸들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딸들은 좋은 데 보내놓고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교육감직을 내놔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가요?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죠. 네. 네. 제2라운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고승덕 후보가요. 선거를 임박해서 자신의 딸이 자신을 탄핵하는 듯한 모습이 생기니까 대중 연설을 통해서 딸한테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시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하고 계속 그 고승덕 후보 일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예쁘다고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지금 어떻게 소리를 친 거죠? 미안하다 그런 건가요? 네. 미안하다 그랬죠. 네. 근데 오늘. 네.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제 고승덕 후, 네. 전 후보의 전처죠. 네. 박유아 씨가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자신이 예전에 했던 그 행위 예술 퍼포먼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네. 그 지난 2012년 9월에 그 종로의 한 화랑에서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진행을 한 장면이었습니다. 생고기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고 자르고 이런 장면인데. 자, 이 장면인데요. 이걸 좀 차분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죠? 그 종로에 있는 소격동 화랑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여성은 누구죠? 그 박유아 씨라고 그 고승덕 전 후보의 아내이자 그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딸입니다. 차남인데. 자, 이 영상을 이제 딸이 직접 올린 건데 이걸 왜 이 시점에 올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독특한 행위 예술로 보이는데요. 그 이거를 딸이 이제 올리면서 네. 소설가와 전문 거짓말쟁이는 한 끗 차이다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마치 잠깐만요. 지금 얼굴에 바른 빨간 물감이 아니라 피라는데 네. 저는 행위 예술인데요. 예. 자, 딸이 쓴 글 뭐와 뭐가 한 끗 차이다? 소설가와 전문 거짓말쟁이는 한 끗이다. 이 얘기는 네. 누구를 빗대서 한다. 뭐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다음에 박유아 씨가 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딸이 올린 그 페이스북에 네. 5월 30일 날 올렸던 우리 아버지인 교육감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글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을 올린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낙선을 위한 게 아니었고 양심 선언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행위 예술을 한 것에 대해서 네. 나의 규정에 놓았던 누군가 타인이 규정에 놓았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싶었다. 단단하게 입혀 있었던 철갑을 벗어버리고 나의 그 자유를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글이었거든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자, 이런 섬뜩한 퍼포먼스 영상을 왜 공개했는지, 그 시점도 왜 지금이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교육감 선거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고승덕 후보, 과연 어떻게 향후 상황이 이어질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전처와 그 딸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